여러분, 쌩이십니다. 오늘 만나볼 노트북은요, 레노버 싱크패드 제품입니다. 그 싱크패드는 레노버에서 나오는 그 노트북 라인업 중에서 그 비즈니스 노트북에 최적화된 약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저렴한 제품도 나오지만, 오늘 만나볼 제품은, 레노버 쪽에서도 약간 하이엔드 제품? 그러니까 좀 스페셜한 스펙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비즈니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, 뭐 외부에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봐야 되는데, 이 노트북은 굉장히, 슬림하고요. 또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. 거의 1.16kg 정도? 그 정도이기 때문에 컴팩트한 사이즈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성능 CPU를 탑재했더라고요. 그래서 인텔 8세대 i7 제품 중에서도 더 고사양의 CPU를 탑재하였고, 한번 외관을 볼게요.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매트한 블랙이고, 이 소재 또한 굉장히 탄탄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. 가볍지만 탄탄한 소재이고, 밀스펙 테스트를 거쳤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요.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를 넣을 때 굉장히 그 보안성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 충격이나 아니면 뭐 이런 키보드에 물을 엎었을 때도 그 물이 들어가는 것을 지연해주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고, 이 지문 센서 안에도 이 레노버만의 그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 매치온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 그 지문 정보를 한 번 더 보안을 이용해서 저장을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더 그 지문 정보를 보완한 준다고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IR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보이시나요? 여기에? 네. 여기 이렇게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덮개를 닫아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왜 이런 노트북 해킹해가지고 막 이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뭐 사생활이 유출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, 그런 것도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. 12인치형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 웬만한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. 다만 아쉬운 점은 약간 베젤이 그렇게 슬림한 편은 아니라는 거. 요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완전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레노버 하면 또 이 인체공학적인 키보드 디자인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, 이 키보드 키가 약간 아래쪽 밑으로 동그랗게 디자인 돼 있거든요.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딱 칠 때 이렇게 손가락 끝에 걸리는 면적이 조금 더 많고, 그래서 편리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. 보시면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슬림은 하지만 이 키보드에 관한 두께는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스트로크가 좀 일반 키보드와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칠 때 집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. 너무 슬림해서 막 잘 안 되거나, 아시죠? 그 왜 이렇게 노트북 있고 이 키보드 덮개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약간 그 키스트로크가 좀 얕잖아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높이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거의 키보드도 이제 풀사이즈 키보드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많이 쓰는 이런 키들이 원래 사이즈로 딱딱 들어가여 있고,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, 이 프린트 스크린 버튼이 위가 아니라 이쪽 아래쪽에 있다는 거. 그리고 방향키를 편리하게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살짝 팠어요.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레노버 하면 가장 중요한 이 빨콩. 이게 만약에 사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꼭 그 마우스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. 마우스가 없는 경우에도 요 빨간색 빨콩을 이용하면 되게 빠르고 디테일한 그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고, 좀 사이즈 대비 좀 넓은 트랙패드,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. 그러니까 제스처도 지원을 합니다. 요거는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.
그 다음에 단자를 좀 살펴보면 이게 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이 전원 단자 같은 경우에도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. 그래서 뭐 잠깐 충전을 해도 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썬더볼트하고 그 USB 타입C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면서도 또 충전도 가능합니다. 여기 썬더볼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송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거 자체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SSD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전송하는 데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작업을 못한다 이런 건 없고요. 제가 속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 USB 3.1, 요 반대쪽에도 USB 3.1, 이렇게 해서 USB 3.1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썬더볼트까지 있으니까 뭐 여기다가 허브를 연결하면 뭐 더 많이 연결해서 쓸 수 있겠죠? 그리고 뭐 외부에서 이거 없으면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.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요즘 HDMI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풀사이즈 HDMI가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3.5mm 이어폰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체에도 돌비 오디오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을 감상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리얼한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운드를 잠깐 들려드리면 짜잔. 오, 파도 소리.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30초 이상 틀면 안 돼요. 노래 좋네요. 그죠? 사격 게임도 해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부드럽게 잘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싱크패드 같은 노트북은 일단 굉장히 탄탄한 내구성 그리고 강력한 보안력 이런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굉장히 고스펙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가격에서 고사양 고스펙의 노트북 업무용 노트북을 장만하고 싶으시다면 적절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멋있는 띵크패드 시크시크한 매력이 있지요.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딱 여기에도 불이 들어오고요. 또 여기 앞에 여긴 불이 안 들어오나? 아 여긴 로고고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. 짠! 멋지지 않나요? 저 이거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살려준 고성능 비즈니스 노트북을 살펴보았습니다. 휴대성, 내구성 그리고 강력한 성능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